사실 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좀 고백할 게 있어서 사실 제 공연이 이게 3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호 씨,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저희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연 시간이 3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조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여기 영상이 나오면서 여자야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오늘 조금 근데 아마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축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영상이 나온 다음에 여자의 노래를 먼저 시작해요. 고삐도 하고 뭐 갈탈만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춘입니다. 뭐 이런 우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진짜 제가 전 이럴 때 제가 진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즐기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 목소리 조금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그 한번 애타는 마음을 한번 해볼까? 애타는 마음? 합심을 만들고 정말 저 이틀 동안 한 3시간씩 공연을 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쏟고 나니까 제가 사실 좀 건강한데 건강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무슨 건강이야? 어? 자 이번에는 저희 노래 중에서 애타는 마음이라는 노래에서 이 노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 반짝 들으시고 애타는 마음 이러면 여러분 갖고 내려오면 왜 그러든 자 갑니다. 자 애타는 마음
지금 이쪽에서 한 분 올라오시고 저쪽에서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잘하나 대결을 하는 게 참 같아. 잠깐 하신 분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박수.